SK와이번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K와이번스 지명하겠습니다. 현 도쿠시마 인디고삭스 투수 하재훈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하재훈 선수입니다. 2라운드에 선택 일본 독립리그 소속의 외야수 하재훈 선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면은 트레이드 왕국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한 점차 승리를 지켜내고 있는 하재훈. 네, 세이브 선수 상자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SK와이버스 하재훈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선수는 그냥 처지라는 것을 믿기 힘들 만큼 착근 마무리로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죠.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투수의 매력을 느끼려고 할 때 부상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퍼포먼스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떨쳐내지 못하고 뭔가 다른 곳으로 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늦으면 안 돼요. 누구보다 빨리 준비해야 돼요. 제가 왜냐면 4년 만에 이제 글러브를 잡고 외야수 글러브를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1년 쉰 것도 아니고 2년 쉰 것도 아니니까 모든 감각을 다 깨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기본기부터 착실히 하고 있어요. 네. 타이어도 하네요. 어머니. 어우. 네, 마지막 대신 좀 빠르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제이밴드 꼭 하고 들어가시죠. 재훈아, 이거 쳐봐. 하지 않다며. 사기 차고 이거 보내놨냐? 똑같이 이거 똑같이 그냥. 야, 무슨 또 이런 날이에요, 야구장에서. 진영아, 방망이 하나 갖고. 서줄 테니까 그대로 그냥 네.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스윙하는 거야. 아까 지금 밑에 하던 식으로. 힘 빼. 뒤에 남아? 그 지금 안 남지? 어? 이게 떼니까 안 남는다. 자, 좀 낮게 올려줘. 오케이. 그 느낌 알겠어? 약간 차이가 좀 있어. 약간 되게 빠르게 그 정도 빠르게 달려오는 거야.
한 번에 안 된대. 지금 쳐봐요. 그래서 힘을 빼. 힘을 빼서 헤드를 최대한 뒤에 당겨서. 사실 이제 투수를 했었고 공백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본기부터 착실하게 간다면은 워낙에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되니까 꺾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주기만 합니다. 습관인가 봐요, 그죠? 강하게 빠르게 팍 떼려가는 지금 맞는 네. 면을 정코치 맞는 면을 만들려는 바꾸려 그거 짧게 잡고 한 팔 뒷팔로만 해봐. 뒤쪽 팔 짧게 잡고 이렇게요? 더 짧게 잡고 더 짧게 잡고 그럼 이거 안 맞아요? 아 안 맞아. 그거 안 맞으려고 해도 이렇게 돼. 안 맞으려고. 나는 캠프 알아서 많이 막 이걸 막 했는데요. 방금 봤잖아요. 좀 더 길게 잡고. 오 지금 센스 있는데 딴 것도 있어 딴 것도 있어 일단 해. 오 힘 났네. 그만 맞더라고요. 잘못된 거야 스윙이. 뭔데? 네? 안 맞으려고 하니까 아 맞네. 감으니까 맞네. 그니까 안 감으면 안 맞네. 해봐. 그러니까 맞네. 오 진짜 아까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낫다. 야 기분 좋아졌어 지금. 됐어. 봤자 방금. 삿대질하지 말고. 아, 손이 없어요. 손이 없어. 삿대질하지 말고. 그래도 꽃인데. 놀랬고 맞지? 야, 야. 이러고 있고. 얼굴 표정이. 너 또 됐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너 또 됐냐? 오, 야. 맞죠? 어. 아, 느낌 알겠다 이제. 오, 좀 비슷해. 놀래지 말고 네가 한 거야. 놀래지 말고 네 자신이 한 거니까 놀래지 말고. 이거 좀 얼핏하게 됐어. 그만해라. 아, 힘들다고 또 안 할라. 어차피 이거 카메라 없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하니까 오늘 여기서 마감하는 걸로.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토산타워 이하 오픈밖에 안 돼. 이게 안 돼. 와, 힘들어, 이거.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일단은 수비가 안정적이게 잘 돼야지 엔트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방망이 아군이 잘 쳐도 수비 안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못 들어요. 방망이, 야수들은 방망이 잘 쳐야 되지 않나, 아니거든요. 수비가 일단은 잘 되고, 수비를 잘 해야지, 일단은 엔트리에 들어가서, 대수비든 뭐든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비를 일단 1번으로 잡은 거예요. 수비는 하면 들어요, 하면. 그러니까 저는 부지런히만 움직이면 수비는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재훈, 오늘 노래방. 어? 연행. 아, 멋있죠? 좋아할걸요? 아, 근데 아, 재훈이 형 1시간 불러. 재훈이 형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마이크 너무 잡는 순간 1시간. 아 진짜? 너무 싫어. 나설난 스타일이네. 그 혼자 1시간 오늘. 혼자 한 적이 없는데. 한 적 동안 같이 해본 적이 없는데. 야 태곤아 무릎 좀 이용해라. 야 어우 숨바꼈지. 아니 저 부드럽게 뛸 수 있지 않니? 야 봐봐 봐봐 강민이 형 뛰는 거 부드럽게. 역시 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부드러워져. 요즘에 뭐 필라테스 이런 거 아니야? 필라테스요. 왜? 길게. 오,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지금. 에이. 재훈아, 지금 여유 있어 보여. 그 전에 피부가 되구나. 여기가 지금 이만큼 되거든. 어허. 길었어. 아. 발 짧은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 네가 여기서 뛰자마자 지금 여유 있잖아. 예. 자, 미리 뽑고. 그렇지. 조금만 더.
그렇지. 오케이. 오야. 이제 좀 이해되지? 네. 지금이 더 나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네, 좀 편합니다. 편하지. 편해야 돼. 수비는. 아. 여기 집중하고. 아, 와일드하게, 와일드하게, 크게 크게. 아, 너니. 나 나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카메라 왔다 또 왔다. 아, 말 나. 말 처음 했어. 말 처음 했어. 아, 진짜. 말 줄입니다. 아. 먼저 먼저 시빙 천 나한테 말을 걸어왔죠. 천통 이정조. 나 가만히 있었는데. 밀착치지 안 됩니까? 재훈이는 카메라 했으니까 잘하네. 난 아무 말도 안 했죠. 저는 분명히 난 처음부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먼저 나한테 말 걸고 먼저 막 말을 또박또박해라. 했나? 추워서 왜 추워서? 추운 걸 먼저 시빙. 봐봐, 먼저 시빙하잖아. 시비? 시비?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마디도 안 할 거야. 카메라 했어도 한 마디도 안 할 거야. 야, 아니 찍히지도. 그런 말을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마요. 왜 삐짓나? 아, 미안해. 나 요새 다 나는 그런 말 자체도 하지 말라고 형이 보고가지고. 아, 왜 삐짓나 이러면 내가 뭐가 되는데. 어, 몰랐다니. 네가 그런 얘기 하는지. 미안해. 나 뺏기. 시비 건다고 이러는데 그 내가 잘 해야지. 맞나 이거? 멋진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왜 알면서 물어봐요? 나 어디 가는지 알면서 왜 물어봐요?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는 중인데 내가 투수할 때 스트라이크 넓히지 왜 지금 와서 넓히냐고요. 뭐 꽃불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스트라이크 존이 위로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도 아닌데 한국에서 사무라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칼질해야 되니까. 어때? 원래 타자 하실 때 하이볼은 좀 어떠신 편이었어요? 제가 원래 하이볼 좋아해요. 또 가운데 뭐 또 하이볼. 야 한번 진짜 하이볼. 나 오프 좋대요. 좋대요? 좋대요. 나 부르니까 더 좋대. 좋은 거 아니야? 어? 더 좋대. 뭐 너무 좋다고 난리야. 막 나 볼 때마다 너무 좋대. 아직 처음이라 그래요. 또 한 두 달 지나잖아. 그럼 나의 공백이 딱 티가 나거든. 저거 봐, 빨리 저거 찍어요, 빨리. 아, 찍으라고. 섭취하시고 몸에 익히셔야 한다고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네? 전략이 어딨습니까? 히터볼, 시더볼이지. 시더볼, 히터볼이지. 아, 우리 재훈이 형. 아, 다시 듣고 와, 뒷으로. 우리 세이브 왕. 너무 썰렁해, 야. 화재개그. 얘가 제일 분위기 더 좋대. 화재개그 있어, 화재개그. 분위기 좋잖아. 분위기 좋죠. 근데 화재개그가 없잖아. 뭐가 없어서 좋은 거야. 이제 어디 가세요? 저녁 먹어요? 예? 저녁 안 먹어요. 저녁이 저를 싫어해요. 아, 나를 싫어하네. 저팔계인가? 이런 게 있어야 저팔계, 그치? 어? 이런 거, 하, 너 처음 들어봐. 저팔계는 팔이 몇 개? 8개. 8개, 8개. 8개, 8개. 저팔계. 아. 8개. 충동이 튀네, 충동이 튀어. 잘 안 드신다면서요? 예? 네? 잘 안 드신다. 저녁에 저를 싫어한다고요. 저는 좋아하는데 저녁에 저를 싫어해요. 범섬 하스피리라고 여기가 제주도 서귀포 월드컵 리조트에 있는 광당인데 병원이 돼버렸어. 범섬 하스피리. 외과 과장. 재활 치료사. 내과. 어? 오늘은 어떤 운동하러 오셨어요?
저 손목 보강이요. 손목 수술했잖아요. 계속 해야죠. 보강 중인 게 아니라 맨날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죠. 약국만 때까지 해야죠. 그래서 계속 스케줄을 놓고 하고 있어요. 오래 뭐 30분? 3, 40분?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계속. 이게 투수랑 야수랑은 하는 운동 자체가 틀려요. 하는 방식도 틀리고. 물론 다 중요하긴 한데 야수들은 체력이 있어야 돼. 일단 투수는 투수도 체력이 있어야지만 야수들은 맨날 뛰고 맨날 9회까지 뛰고 그런 알죠? 그런 지루함을 견뎌내는 체력. 네. 스쿼트 두 가지? 알죠? 무슨 말이야? 찍는 거는 찍는 건데 또 이제 편집하려면 또 편집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네. 이해 잘하시네. 그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좀 순발력이 많이 필요하죠. 몸을 많이 쓰죠. 네. 보통 밤에 다 이렇게 손목 위주로 해요 지금. 왜냐면 야수로 이제 전환했고 손목에 예전에 수술했던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또 부상 방지 차원에서 이 시간대는 손목 보강으로 많이 이제 야수 전환하면서 이제 좀 큰 근육들 이제 달릴 수 있는 근육들 하체 쪽으로 된 관련된 근육들 해서 야수 쪽에 맞춰진 근육들 운동 그런 운동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대 80%, 흥분 20%. 걱정은 없어요. 걱정 한번 하면 끝도 없거든요. 일단 걱정을 최대한 안 하려 하고 기대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야구를 할까. 왜냐하면 시즌 들어가면 또 다르니까 내가 목표했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내가 어떤 야구를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제가 뭐 안 좋을 때도 좋을 때도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튜브에도 막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뭐 그런 거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뭐 되게 감사하고요. 이제 타자로 전향했으니까 뭐 그냥 투수하다가 타자로 전향하는 사람이 아닌 근데 원래 타자였던 것처럼 봐주시고 원래 SSG에서 야수를 했던 사람처럼 봐주시고 못하더라도 응원 좀 많이 해주시면 지금처럼 제가 아마 타이틀 홀더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하재훈 그래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이 있는 타자고 거포로서 팀이 잘 되고자 하는 방향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좋은 외야수였다는 얘기도 듣고 좋은 걸 갖고 있는 선수예요. 스피드도 있고 봤을 때는 잠재 능력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추후에 잘 준비해서 적응만 잘 한다면 뭐 어느 자리에 외야 포지션 한 군데에 주전 경쟁도 하지 않을까. 많이 빠른 얘기지만 뭐 잘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